선크림이죠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구매해 보았습니다.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서치를 해보고 화장품을 사요. 어플 중에 사이가 되게 좋아진다. 내가 쟤랑 싸웠는데 사이가 좋아졌어. 그 어플이 있잖아요. 네, 그 어플에 들어가면 유해 성분을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이 제품엔 유해 성분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얘는 0이에요 0. 유해 성분으로 분류가 된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. 된다라는 이제 만화 그리시는 분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선크림을 바를 때 여기 두 마디 정도 짜서 발라라 라는 게 있어요. 이 정도는 발라야 된다거든요. 사실 엄청 많은 양이에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00원 요 정도 짜서 바르라고 얼굴에 그 정도는 발라야지 자외선 차단이 된다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도 발랐을 때 얼굴에 먹는 선크림이 없어요. 없어요. 근데 얘는 확실히 에센스형이기 때문에 벌써 3분의 2 썼잖아요. 먹어요. 베타현상이 생기면 얼굴만 바로 하얗게 뜨거나 아니면 약간 잿빛이 되거든요. 근데 얘는 베탁 있나요? 베탁 현상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. 어떤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님이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표현을 너무 쓰고 싶어요. 왜냐면 정말 이렇게까지 촉촉한 너무 촉촉하니까 에센스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렇게까지 촉촉한 선크림이 없거든요. 이렇게 발라주면 선크림이 흡수가 됐습니다. 이게 선크림 발랐을 때 표현되는 피부는 아니지 않나요? 아니면 내가 선크림 그동안 잘못 쓰고 있었나? 얘를 만나기 전까지. 아무튼 촉촉하게 피부가 표현이 됐습니다.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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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